무서운 속도로 흥행 질주 중인 영화 베테랑이 누적 관객 수 760만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일에 개봉한 이후 올 한국 영화 최장 기간 박스 오피스 또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주연 배우들의 깜짝 이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유아인의 매력이 돋보였던 현장 소식 바로 함께하시죠. 개봉 이래 박스 오피스 1위, 예매율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베테랑. 개봉 14일째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또 하나의 천만 영화 탄생에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베테랑의 주역 황정민, 유아인, 장윤주가 700만 돌파를 기념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이어 베테랑까지 연타석 천만을 노리는 남자 황정민. 예,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연기의 대표주자에서 천만 배우로 발돋움할 장윤주. 네, 안녕하세요. 미스봉 역할을 맡은 장윤주입니다. 연기부터 여심자극까지 모든 게 완벽한 베테랑 유아인까지. 저태원을 연기한 유아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배우의 등장에 극장은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는데요. 이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할 마법의 주문이 있죠. 그건 바로 유아인 씨. 네. 오, 예.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팬들의 함성 소리는 그칠 줄 모르고. 네, 어떠세요 요즘에? 일단 너무 기분은 좋고요. 날아다니고 있고요. 네네. 또 그에 반면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아, 이렇게 지인들이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반응을 얘기해주더라고요. 이제 네. 화장실에서 이제. 관객분들끼리 모이셔서 뭐 유아인 척 원래 모습 아니냐 그런 예. 말씀들을 나누시고 한다는데 뭐 약간 부담도 있고 하지만 너무너무 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구름미를 걷는 그런 기분이에요. 벅찬 기분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한마디 하는데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잘생겼어요. 예, 누가요? 잘생겼어요의 주인공은 황정민 씨.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 베테랑 팬의 센스. 이에 화답하듯 황정민도 손가락 하트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하트만으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을 담아 미리 선물을 준비한 베테랑 팀. 유아인의 선물에 관객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데요. 한참을 고민하던 유아인의 선택은 혼자 오신 분. 자, 여러분 친구를 버리지 마세요. 유아인의 선물을 받고자 급기야 친구를 버리는 사태까지 발생. 그래서 찾은 두 번째 조건은 제 연소자분. 가장 연소자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어, 임성부! 최연소 관객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더한 유아인. 이어 장윤주의 선물은 베테랑을 가장 많이 본 관객에게 돌아갔는데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유아인이 인증해 주었거든요. 극장을 찾은 관객까지 하나하나 기억해주는 세심한 남자 유아인. 그를 보기 위해 오늘도 극장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베테랑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가볍게 700만 관객을 돌파, 재벌 모자 쓰고 인증사진을 찍는 유아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네, 이제 영화 곧 보실 텐데 아무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화 시원하게 관람하시고요.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 이거 전염치잖아요. 시원하게 보시고요. 이렇게 행사한 만큼 아직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영화가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추억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벤트를 마친 유아인은 SNS에 장윤주와 찍은 셀카를 공개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과 같은 속도로 관객 수를 쌓아가고 있는 베테랑. 천만 관객 돌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